이성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하고 김일성의 싸움이다. 이 싸움의 지금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싸웠던 좌우의 싸움에서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의 싸움인데 우리가 잠시 김일성 파들한테 잠시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왔던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좌파 독재를 하는 거예요. 법을 다지고 문에게 다지고 언론방송 다 장악하고 보수 우파들한테 입에다가 제갈 다 물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10원 한 푼 먹었다고 언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재판하는 재판반정에 지난 수요일날 추천회가 돼가지고 오늘 대통령 뵙고 왔어요. 얼굴이 수척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하얀 게 아니고 노래지셨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아니 구속사유가 되지도 않는 분을 구속을 시켜가지고 일주일에 네 번씩 그죠? 하루에 10시간씩 살인재판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인신강금이에요. 인권 유린 인권 탄압이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 인신강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돈 먹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왔겠습니까? 지금 8개월 동안 대통령을 특검, 검찰 다 조사했는데 결국 기결이 뭡니까? 이재용이가 말을 한 마디 좋나 안 좋나? 일국에 1571만 표를 받은 대통령이 52%를 받은 대통령이 말 한 마디를 좋나 안 좋나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인신강금 당하는 이 대한민국이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도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의 진실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불의가 법이 되면은 국민들의 저항과 국민들의 투쟁은 어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짜와의 전쟁, 불의와의 전쟁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인권유린 재판하는 거 일주일에 4번씩 10시간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체력적으로 완전히 고갈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신적으로 공황상태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월 17일까지 1심 선고 날 센 거 아닙니까? 증거, 정인 같지도 않은 정인들 다 내세워가지고 질질질질 끌다가 확실한 증거 하나도 못 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물죄 됐다가 안 되니까 제3자 뇌물죄 됐다가 또 안 되니까 묵시법. 도대체 어느 재판에서 묵시라는 것은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어떻게 묵시로 다 집어넣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범죄자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보다 여러분의 아들 딸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같이 뭉치고 다 같이 투쟁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재판받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라도 없었으면은 저분은 그래서 태극기를 드시고 과거와 같이 태극기만 들고 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대신 감옥 가겠다. 내가 대신 박근혜 대통령 대신에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민중민주주의
북한의 사회주의 혀가 되면은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는 지금에 사는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의 죄인으로 살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는 역사의 주인으로 살 거냐? 이것이 우리의 갈림길 아닙니까, 여러분?